문경수의 우주로 가는 밤. 지구에서 2억만 킬로미터 떨어진 붉은 행성 화성.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2년마다 화성으로 가는 문이 열리는 골든타임이 찾아옵니다. 오늘 그 골든타임의 대미를 장식할 나사의 화성 탐사선이 발사됐습니다. 화성에 대한 인간의 궁금증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 우주로 가는 밤에서는 조금 전 화성으로 발사된 나사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런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문경수 과학탐험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초대 손님을 한 분 더 모시려고 합니다. 네.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나사 태양계 시스템 앰버서더로 활동 중인 미국 엘카미노 대학 폴룡 교수님. 지금 미국에 계신데요. 저희가 그렇죠. 국제전화로 전화를 연결해서 교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우주로 가는 밤 시간을 꾸준히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럼요. 네. 네, 지난해 12월인가 폴룡 그렇죠, 교수님이 겨울에. 저희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서 맞습니다. 출연해 네.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교수님 불러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폴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번 학기와 지금 여름 학기, 계속 집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계세요? 밖에도 잘 못 예. 다니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아, 밖에는 다니지만, 이제 보통 마스크를 이제, 지역 사는 데는 많이, 많이 시민 의식이 좋아서 다 착용해서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약간 조심만 하면서 거리 두기 하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나사 화성 탐사선 이 퍼시비어런스가 화성으로 출발했는데요. 미국 현지 반응은 네네.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지금 한 2시간 40분 전에 발사됐죠. 발사했는데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거는 2012년 12월부터 준비가 되어서 거의 약 8년 좀 안 된 기간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네. 비용이 하나로 한 2조 4천억 원 들어간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작년에 한 1천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전 세계 시민들이 화성 탐사선에 이제 이름을 실어서 지금 날아가고 있는 중인데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터지면서 상당히 그 나사 내에서도 많이 작업을 하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사가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해낸 것이 많은 나사의 인볼반 과학자들과 참가했던 분들이 큰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성공적 탐사에 대해서. 네네. 그 교수님께서는 그 이 화성 탐사선 후보지 투표에도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지난 그 네. 5년 이상의 그 화성 탐사 전 과정을 그 옆에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이번에 발사를 바라보시는 네네. 소회가 조금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예. 벌써 저거 이제 사실 이 저도 한 2015년부터 계속 이제 인볼브하게 됐는데 시간이 참 빨리 가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라고 그걸 느꼈고 그다음에 이렇게 성실히 준비됐기 때문에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의 관심사는 화성 인간 탐사인데 2017년에 나사 휴스턴에서 그 미세먼지에 대한 대한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 탐사에 상당히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번 화성 탐사 마스 2020이 퍼시어런스가 미세먼지에 대한 분석도 하고 또 화성 그 토양을 지구로 이제 귀환할 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간 탐사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저희 이제 바람은 인간이 화성으로 가는 것에 대한 것이 좀 더 현실화된 큰 의미를 드는 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우주 개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주 탐사를 나사가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나사의 독주체제라고 해도 네네네. 과언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7월에만 아랍에미리트하고 중국, 이번에 이제 미국 네. 화성 탐사선을 연이어 발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네네네. 화성 탐사 레이스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사실 전반적으로 화성을 포함해서 지금 우주로의 지금 확장해가는 우주국을 세우는 그런 곳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트렌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성 이제 각 지금 저번 주에 그 발사 이제 아랍에미리트하고 이제 중국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 두 나라의 배경을 간단하게 보면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산유국이죠. 산유국인데 과학을 중시하는 우주강국으로 도약을 해서 이번 화성 탐사를 준비했고요. 특히 이제 탐사선의 이름이 아말이라고 아랍드 말로 바로 희망이라는 뜻인데 사실 이제 과학적 탐사도 중요하지만 젊은 세대 아랍에미리트의 그 젊은 세대에게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과학을 사랑하는 메시지 보내기 위해서 어떤 큰 의미를 두고 발사했다고 봅니다. 또 참고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탐사선은 사실 지금 현재 화성에서 궤도를 두는 네이븐 나사 미션 프로젝트에 참여한 저희 이제 모건 버클 대학하고 콜로라도 대학교 등과 협업을 했고 발사체는 일본도 사실 화성 탐사를 한번 시도했었는데 실패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번에 일본 화성 발사체 타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국제 협력을 통해서 상당히 자신들의 부족한 점 채우면서 우주 탐사를 현실적으로 잘해가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작년에 우리도 알다시피 화성 그 달 뒷면에 착륙선을 보내는 아주 큰 성공을 이뤘죠. 그래서 이번 탐사는 중국에 있어서 심우주 탐사라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과거에 시도하지 못한 이제 3종 세트를 그 궤도선과 착륙선 그 다음에 로버 이제 기어 다니는 기계죠. 그 3종 세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과거 탐사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시도하는 기술적 시도를 하고 있고. 사실 중국도 과거 러시아와 협업으로 한번 화성 탐사를 시도했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무쪼록 세 개 국가가 모두 탐사를 성공적으로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네, 네. 그 교수님 오늘 이제 화성 탐사선도 이제 발사를 했는데 그 최근에 이제 미국은 크루드래곤 발사도 성공을 했잖아요. 네,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미국이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좀 반증하는 거겠죠. 지금 상황들이. 맞습니다. 사실 어떤 걸 좀 비교하고 싶게 되면 향후 20년은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0년 전 오늘날 이렇게 인터넷 관련 산업이 클 줄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속력으로 아마 우주 상업화도 경제권 확대도 확장될 거로 보고 이를 미리 보는 미국 나사에서는 지금 경제권 그 우주 경제권 확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페이스X와 같은 사기업체가 지금 민간 우주 탐사를 하는 길도 결국 나사가 그런 국가적 큰 그림자에서 이제 스페이스X를 인볼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크루선 발사는 그 민간 우주 탐사의 큰 길이란 의미가 있고 그다음 또 중요한 건 스페이스X라는 회사는 목표가 화성 이주 인간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제정부로 간 거는 그들이 큰 꿈을 끄는 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길을 연 거고요. 특히 이제 나사는 과거 이제 향후 국제정거장을 상업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주 경제권이 통신 중심적인 인공위성 중인 근지구의 그 활동인데 앞으로는 우주관광, 그다음 우주광산업, 그다음에 달 인간 착륙. 화성 탐사 등 여러 가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번 크루즈 스페이스X의 크루즈 드래곤 발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제 시간상도 그렇고요.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너무 아쉬워요. 네네네. 그 우리나라도 이제 언젠간 화성에 탐사선을 보낼 날이 네.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기를 기대하는데요. 그렇죠. 그 전까지 네. 우리 국민들이 과학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지난번에 나오실 네. 때, 나오셨을 때 인문학하고 연결되는 과학 얘기들 굉장히 흥미롭게 들려주셨잖아요. 노래도 해주시기도 네네네. 했고. 마지막으로 그런 네네. 우리 국민들이 우주에 여기, 관심을 갖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네. 예, 오늘 상당히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발사 전에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우리 발사 전에 화성 탐사에서 강의했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 전혀 저에게 예상치 못했던 인터넷이 단절되고 그래서 많이 혼돈이 빚어졌죠.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인벌했던 과천 국립과학관 당사자 여러분과 저 그리고
그 한국천문의 심채경 박사님께서 강사로 오셨는데 아주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참가자들 보니까 상당히 한 2,500명 정도가 참가했고 엄청난 질문들을 달아서 그리고 또 작년에 이 지금 화성 로버가 지금 가고 있는데 20만 명 이상의 한국분 우리 한국의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그 이름을 그 가는 곳에 그 패스포드를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외국에서 봤을 때 되게 우주 강국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해온 거를 잘 꾸준히 해가시고 그다음에 국민적인 이제 관심과 성원해 주신다면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화성 탐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곧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이 시간에 미국 현지하고 연결해서 교수님 말씀을 들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요.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에 오실 때 꼭 KBS 한번 다시 찾아 주실 거죠? 아, 그럼요. 제가 꼭 예.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뵈러 꼭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예, 기대하겠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자 이제 문경수 탐험가 하고 저 이렇게 둘이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네. 왜 이렇게 허전하죠? 교수님하고 저랑 그러니까. 아, 그렇죠. 이게 참 10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네요. 근데 우리가 그 우주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렇게 막연한 이론적인 것들에 네.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는 직접 나사하고 아주 가까이 계신 분하고 얘기를 그렇죠. 하니까 네. 이게 현실이구나 이런 네. 느낌이 확 오네요. 네, 교수님 댁이 나사랑 거의 15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깅하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시라서 뭔가 네. 말씀하시는데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이제 그 나사가 탐사선 발사했잖아요. 네. 이런 날 코너를 진행하니까 훨씬 더 의미가 있는데요. 아, 그렇죠. 발사 장면 보시면서 어땠어요? 네, 사실 그 발사 장면 보면서 그 로켓 발사는 언제 봐도 좀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 같은데요. 가까이서 보면 그렇게 감동적이라네요. 네, 그래도 실제로 이제 제가 오기 전부터 이제 나사 TV의 그 라이브들을 봤는데, 네. 약간 좀 축제 분위기더라고요. 그냥 딱딱하게 이제 그 뭐 책임 연구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중간중간 대중 가수들이 또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네, 그런 네. 노래도 불러주고, 네, 그리고 거의 발사가 인접해 때는 거의 한 1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그 축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정말 그 태양계에 있는 지구랑 비슷한 그 행성으로 세 대의 탐사선이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오늘 밤 느낌이 더 좀 특별한 것 같고요. 지금 도착한 곳 지금 아랍에미리트하고 중국 그리고 네. 이제 나사까지 발사했으니까 그렇죠. 세대가 지금 다 날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날아가고 있고 물론 일주일 단위로 시간 차이는 있지만 네. 거의 도착 시기는 내년 그 2월 한 두 달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특별한 좀 그 이벤트를 좀 마련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나사 그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이번에 피서베런스 탐사선의 프로그래밍 작업을 총괄한 그 일본인 과학자를 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도 그분한테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번 발사를 좀 축하하는 예, 그런 메시지를 좀 하나 남겨달라라고 네. 했더니 예, 그 메신저로 와갖고 제가 그걸 좀 번역해 왔는데요. 야, 예, 짧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마당발이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15년 전 저는 우주에 대한 꿈을 추구하기 위해 학생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나의 꿈은 내 알고리즘을 우주로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 하나의 꿈을 이루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순탄치 않은 길이었습니다. 많은 노력도 필요했습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15년의 시간이 있어 기다릴 가치가 있었습니다. 오늘 피서버리언스 탐사선이 화성으로 발사됩니다. 그래, 내 꿈이 실현되고 있어. 네, 이런 멘트를 남겨놨네요. 야, 우리 학생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15년 동안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네. 결국 그 꿈의 결과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그 프로그램한 그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위성이 지금 네, 화성으로 날아가고 있으니. 저는 제 앞에 있는 일을 네. 한 1년 미래도 못 보고 네. 그냥 계속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왔던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진짜 한 10여 년 뒤를 바라보면서 거기를 그렇죠. 향해서 쭉 달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참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네. 사실 발사체를 그동안에 못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미사일 지침 때문에 네, 한미.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고체 연료에 대해서는 네. 그 추진체에 대한 어떤 제한이 완전히 다 풀렸잖아요. 네, 네. 그렇죠. 우리도 이제 쏠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우리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우주 강국 반열에 확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기술도 저희가 차곡차곡 지금 쌓아놨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 뭐 요즘 트렌드가 네. 그냥 이렇게 뭐 우주 개발을 A부터 Z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하는 그 영역. 예, 그 영역을 좀 특화해서 우주 개발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고 또 찬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분명 좋은 찬스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세대 탐사선이 가고 있는데 네. 그 탐사선의 특징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그 외형적인 특징만 보여드리면은 일단 그 아까 펄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아랍의 탐사선은 궤도선입니다. 예, 그 화성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이 발사가 된 거고요. 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태넌 1호가 사실 그동안 중국이 또 달 탐사에서 기술을 축적을 했고 네. 또 워낙 로켓 강국이다 보니까 이번에 종합 선무셀트를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성도 보내고 그리고 화성 표면에 착륙하는 착륙선도 보내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움직이는 로봇까지 세대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만약 이게 성공한다라면 정말 미국 다음으로 진짜 과거에는 구소련과 미국의 양강 구도였더라면 이제 중국이 본격적인 우주 굴기 시대로 진입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장할 만해요. 그렇죠. 긴장할 만하죠. 확 다 쏘아 올리면 네. 가면 그동안에 미국이 하나하나씩 다 도전하면서 그렇죠. 했던 거를 한꺼번에 그냥 다 따라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저번에 중국이 발사할 때도 직접 라이브 중계를 안 했다고 제가 소개를 드렸잖아요. 네, 그래갖고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발사 과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개를 많이 안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자기네 자력으로 뭔가 이제 이렇게 우주 탐사를 앞으로 좀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좀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발사된 이 퍼서비어런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제 가장 막강한 탐사선이죠. 네. 예, 후발 주자들이 있긴 하지만 또 이제 이번 탐사를 통해서 화성 대기에서 최초로 또 드론을 비행을 시킬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화성 대기에서 이 드론이 비행이 성공한다라면 정말 라이트 형제가 첫 번째 비행의 첫 걸음을 떴던 그 이상의 어떤 가치가 오지 않을까 네, 그런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는 유럽연합은 왠지 좀 씁쓸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그 원래 예정대로였으면 그 네. 7월 26일날 네. 네, 유럽 우주국과 그 러시아 우주국이 만든 탐사선이 화성으로 갈 계획이었는데 사실 그 연기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는 그 낙하선 그 기술에 네. 뭔가 결함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늦춰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 있고 뭐 러시아에 있고 여러 기지들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시설이 폐쇄가 되면서 아무래도 그 조합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뭐 내년 2년 후에 또 이 골든타임 때 발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사와도 지금 긴밀히 계속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경쟁을 좀 많이 하면은 그렇죠. 오히려 기술도 빨리 진보하고 맞습니다. 네. 또 그거 자기네들끼리 다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한테 어떻게 나사가 생겼는지 네. 이런 것도 알려주기도 하는 거니까요. 네. 뭐 아까 폴윤 교수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는 언제 갑니까? 그렇죠. 항상 이맘때가 되면 꼭 네. 피해갈 수 없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일단 그 앞서도 제가 잠깐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그 블랙홀을 관측할 때도 되게 그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근데 블랙홀 관측할 때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관측 장비는 조금 부족하지만 네. 이렇게 소프트웨어 강국이다 보니까 예, 예. 그 블랙홀 관측한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네. 그런 소프트웨어나 그 IT 부분에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주 탐사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뭐 아직 발사체도 만들어야 되고 뭐 달도 가야 되고 이런 순서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만의 특화된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주인들이 이제 우주에 가면 등 뒤에다가 이제 뭘 하나 메고 다니잖아요. 네네. 네, 그게 이제 생명 유지 장치라는 건데 예. 우리나라가 약간 그 생명공학이랑 예. 그리고 또 그런 뭐 화학이라든지 국방과학 기술 쪽에 좀 특화된 기술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에서도 어떤 것들을 좀 특화시켜서 우리가 좀 나사나 장기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탐사 대열에 들어갈 수 있을지 네.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게요. 탐사선 쏘거나 아니면 네. 나사까지 직접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우주선이 있다 그러면 우리 기술하고 우리 우주인이 거기 같이 참여하면 그럼요. 네. 네.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또 장마 때문에 지금 또 우울하기도 그렇죠. 하는데요. 네. 이번 주말에
화성 탐사와 관련해서 어디 갈 만한 때는 없을까요? 네, 아무튼 그 이제 이번 7월 달 한 달 내내 그 뉴스에서 이제 탐사선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왔으니까 네. 이제 학부형들께서는 좀 아이들한테 그런 거 좀 보여주시면서 우리나라의 거점에 그런 국립 과학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면 이렇게 화성 탐사 관련된 그런 뭐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같이 가서 체험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안 되시거나. 또 이렇게 일반 성인분들은 저희 우주로 가는 밤을 계속 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까지 해주시는데요. 근데 가실 때 네. 예약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여부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다 체험 네. 프로그램의 예약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네. 그렇게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벅찬 날 네. 오늘은 어떤 곡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그 어쨌든 축제 느낌도 있으니까요. 네. 그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싹쓰리가 부른 이 여름을 틀어줘. 그 여름을 틀어준 거예요. 그 여름을 틀어줘. 네, 그 여름을 틀어줘를 골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왜 우주를 탐험할까요? 우주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지구를 좀 더 이해하는 지혜를 얻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우주로 가는 밤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축제 분위기 좀 살려서요. 오늘 끝곡으로 싹쓰리의 그 여름을 틀어줘.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